오늘 오후 4시 반쯤 전주 진안간 국도 소태정 고갯길에서 벼를 싣고 달리던 19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실려있던 벼 수톤이 도로 위로 쏟아져 정상 소통에 차질이 빚어졌고 운전자 오모 씨가 가드레일과 차량 틈에 끼어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구분기를 내려오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